하니가 어? 어떤 친구야? 활발하다는 거? 활발하게 하고 공부는? 공부야? 잘해. 잘. 여자 같은 반 여자친구한테 인기는 많아? 많아요. 그래? 암격 출연해갖고. 아 그래? 너희가 봤잖아 합창하는 거. 아니 봤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고음이 높고. 너 거의 뭐 금난수 선생님이야. 디피 형이 금난수 선생님이야. 네 음악 좀 보였니? 아버님이 뭐 지휘하시고 그러시? 아니요. 스님이세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스님이시? 네. 네. 선생님! 아유, 저는. 준이 학교 자, 공부는 어떻게? 아, 공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아, 그렇지. 점점 성적이 향상되는. 아, 정말로요? 그런 스타일의 학생입니다. 어. 네. 아, 그렇구나. 너무 밝고, 친구들한테 인기 너무 안 와가지고. 제가 진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야 된다. 이동하겠습니다. 잘 다니세요. 그러니까, 난 네 편이야. 어? 내가 마지막 주자. 에이스, 에이스. 자, 아버님들 체력이 어떻게 되는지 시작하겠습니다. 끝났다! 매콤매콤 화이팅! 어, 잡힐 거야. 얘 좀 길었으면 잡혔네. 할머니 같다. 어, 두 개째다. 내가 갔다 올게. 아, 삼촌. 뭐? 그냥 쓴 건데, 이렇게 진짜로 해주셔서 고맙고요. 내년에도 삼촌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삼촌 사랑해요. 부모님 만나보지 못해서 엄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그 소원 적었어요. 어서오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의자 좀 빼세요. 네. 빼고, 어, 영화에서 본 듯이, 그, 넣고 이제 위로 넣고 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원을 받았어요. 네. 어, 무슨 소원이요? 그 가족 여러분들이 네. 원하는 소원을 적으면 우리가 들어주기로. 아, 왜 그분들 소원을 들었는데 내가 와야 되지? 아니, 뭐, 남편 멤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와서 얘기해야 되는 거지? 정경미 씨가 요즘 매일 결혼 얘기를 하시는데, 못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윤영미 씨가. 꼭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도와드려야 되나? 그럼 우리 결혼은 누가 도와주는데? 아, 뭐, 우리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예? 아, 우리 결혼이요? 예. 어, 그럼요.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데요?